항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셀트리온은큰 부자로 가는 데 있어서 상당한 역할을 하게 해줄 겁니다. 자셀트리온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 나가는 기업이죠. 그리고 앞으로 이 바이오 쪽은 특히나 대한민국의 바이오 쪽은 아주 이 성장이 크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이다라고 볼수 있죠. 차세대 쪽으로 반도체 다음으로 지금 크게 성장을 할 것으로 보고 있는 그런 섹터가 이 바이오 쪽입니다. 이 바이오 쪽인데 대한민국의 바이오에서 지금 뭐 기술력이든 어떤 분야로 보든 지금 뭐 최고는 단연 셀트니죠. 단연. 단연 셀트리온입니다. 단연 셀트리온. 자, 그런 상황인데, 지금의 공매도들의 이런 공격이 무지막지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분식에게 뭐말 같지도 않은 뭐 이런 부분 가지고 3년이나 끌고 온다는 게 이게 참으로 웃긴 이야기죠. 자,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를 할 만한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일이 되든 절이 되든 간에, 크게 문제 될 만한 요인은 없다. 회사의 말을 믿으면 됩니다. 지금 이런저런 주가 누르기 그리고 기사 찌라시 기사죠. 저뭐 확인되지도 않은 가짜 기사를 막 뿌려야 됩니다. 그리고 회사는 아니다라고 하고 있고 주체들이 다 아니다라고 하고 있죠. 금융에서도 또 저런 기사 사실과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그 기사를 낸 그런 신문사 그리고 그 기자는 아무런 또 책임을 아마 지지 않을 겁니다 워낙에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에서는 자유롭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보시겠죠 이런 부분은 완전히 좀 바꿔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 어쨌거나 이 부분은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지나가게 되다자이 주식 투자로 큰 부를 일구는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보시면 나도 큰그 부자가 될수 있겠구나, 라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자, 위기를 극복한 거는 결국은 인내심의 끝판왕들입니다. 인내심의 끝판왕들. 그리고 기업이 성장할 거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미래통찰이죠. 미래통찰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죠. 이 기업, 그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이 성장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의심의 여지가 단 하나도 없다. 주가는 박살이 났지만 박살이 났어도 이 기업이 크게 성장 앞으로 지속적으로 크게 성장할 것에 대한 의구심은 단1도 없다. 그걸 믿고 실천한 사람들은 전부 다 무지막지한 부자가 됐습니다. 무지막지한 부자가 그런 지금 몇 프로 안 되나 한1대로대 사람들 거기에 내가 속해야지 큰 부자가 될수 있겠죠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다 그래 주식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죠 주가가 올라가면 누구든 인내심 있으면 누구든 큰 부자가 다될수 있죠. 다될 수. 이거는 무슨 뭐 커트라 이런 게 없습니다. 인내심과 그리고 이 통찰력만 가지고 있으면 되죠. 그리고 회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잘 체크를 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에 위기들이 한번 오죠. 위기들이 왔을 때 정말 이 회사 꼬꼬져서 이제 없어질 것 같다. 큰일났다. 그런 상황이 진짜로 일어날 거냐? 그런 모뭐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셀티온은 더더욱이 그렇죠. 별 것도 아닌 겁니다. 별 것도 아닌 거, 재고자산 부풀리기 어쩌고, 뭐 그런 부분 가지고 셀티온이 마치 이제 곧 회사가 망할 것처럼 그런 식으로 지금 몰고 가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적이 없다 그러죠. 자, 지금 이 예시를 보면. 어떻게 부자가 되는지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실천을 못하는 게 문제일 뿐이죠. 실천을 못하는 게 문제일 뿐이다. 셀트리움 화성일 3 6 아무 이상 없습니다. 아무 이상 없다. 갈때 내가 목표한 곳이 400%다, 1000%다 하면 갈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엄청나게 이렇게 흔들겠지만 결국은 이제 크게 큰 그림을 그리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 한번 좀 보시면. 자, 중국의 텐센트 최대 주주 프로세스 지분 2% 매각. 뭐 이런 소식이 나왔는데 이게 2021년 4월이죠. 자, 딸랑 2% 매각을 하는데 얼마냐? 16조 2800억입니다. 16조 2800억. 2% 매각하니까 16조 2800억. 근데 이 중국의 텐센트 최대 주주가 프로세스인데 이 프로세스라는 기업이 이 투자를 잘한 기업이죠. 암스테르담의 본사가 있는 프로세스는 어마어마한 기업이죠. 근데 사실 첫 스타트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뭐 그런 기업 아니었습니다. 이 남아공의, 남아공의 미디어 인터넷 기업이 이 나스퍼스의 자회사죠. 나스퍼스의 자회사. 이 나스퍼스는 프로세스 지분 7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남아공 아프리카 지역의 미디어 인터넷 기업, 뭐이 정도 기업입니다. 자, 그런 기업인데 이 프로세스라는 기업이 기업의 모회사고 이 나, 나스퍼스의 자회사가 프로소스죠. 근데 이 프로소스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벌었느냐? 결국 투자를 잘했기 때문입니다. 투자를 잘했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잘한 거죠 한마디로 한마디로 주식 투자 잘해서 돈을 무지막지하게 많이 벌었죠. 지금 프로소스가 지금 이 처음에 텐센트가 좀 작았을 때이 중국의 게임 시장은 앞으로 크게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텐센트가 아주 크게 성장할 거야. 그래서 초기에 이 텐센트 주식을 지분을 지금 뭐30% 이상을 갖다가 투자를 했죠. 30% 이상을 투자를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고 나서 얼마나 많은 이 굴곡이 많았겠습니까? 아주 오래됐을 텐데, 투자인지. 예뭐 게임을 규제한에 만에 해가지고 뭐 주가가 요 근래도 있었지만 그 이전에도 몇년 전에도 계속 반복이 없죠 뭐 게임이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규제한다 그러면 폭락이 일어나고 또좀 상승하다 또 폭락이 일어나고 왔다 갔다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안 팔았죠 이 프로세스라는 이 회사가 텐센트는 앞으로 계속 성장할 것이야 그러고 계속 보입니다 계속 계속 보유를 했더니 투자 금액이 얼마 그렇게 크게 안 됩니다. 몇천억 정도 투자했죠. 근데 2%를 팔았는데 16조 2천억 정도가 되는, 16조 3천억이 되는 그런 수준까지 정말로 돈을 갖다가 그냥, 그냥 복사를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해버렸죠. 돈이 완전하게 복사가 돼서 이렇게 큰 불을 이룬 케이스죠. 자, 얼마나 굴곡이 많았겠습니까? 아, 이 기업도.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좀 보시면 아마존인데 아마존의 CEO가 아, 세계에서 지금 부자 1위죠, 부자 1위. 근데 최근에 이제 테슬라가 나 튀어 올라오면서 아주 크게 또 올라섰는데 아마존 CEO가 제프 베이조스가 아, 개인 주식 뭐 이런 부분으로는 전 세계 1위 부자라 그러죠. 자 그런 부자인데 이 아마존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장을 하고 이렇게 이제 잘 올라서다가 지금 I.T 버블이 한번 터졌죠 2000년대 I.T 버블이 터져가지고 이거 진짜로 돈을 벌수 있는 거 맞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113달러 수준까지 갔다가 얘가 5달러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5달러 113달러에서 5달러 그러니까 낙폭이 90% 이상이죠. 낙폭이 90% 이상까지 낙폭이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까지 이런 큰 낙폭이 일어나니까 이 회사 다 망할 거라고 다들 그랬죠. 이제 I.T. 버블 터지면서 이제 이 회사는 망할 거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버티고 버텨서 주식을 팔지 않았죠. 제프 베이조스는 주식을 팔지 않았습니다. 팔지 않고 이 회사는 잘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자신감과 믿음이 있었겠죠. 앞으로 미래에는 이런 지금 전자상거래 부분이 결국은 뜰 수밖에 없다. 그런 게 있었겠죠. 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오도 앞으로 바이오 시밀러 그리고 코로나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ADC 부분 하고 있는데 이 바이오 쪽은 질수 없는 회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주 뭐 성장이 크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야죠. 자, 지금 그런 부분을 잘 통찰을 좀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만 보면은 야 이거 내가 잘못 투자해서 망했구나. 야 이거 휴지조각 되는 거 아니야. 어, 그런 상황이 될수 있겠죠. 여기서 투자했다 그러면 100달러 이상 샀으면 5달러니까 어, 지금 뭐95% 정도 하락을 한 거죠. 95%. 자95% 정도가 하락을 했는데 결국은 어쨌습니까? 끝까지 에, 이 기업은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조심팔지 않고 계속 일 잘했죠. 그랬더니 여기 와있죠. 유상증자, 무상증자 이런 부분 다 따지면 이게 몇 십만 프로 된다고죠. 십만 10, 프로 이상이라 그죠. 수익이 십만 프로 이상의 수익을 일궈낸 그런 전설적인 인물이 바로 제프 베이조스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믿고 계속 투자한 거죠 자기 회사에 자기 회사에 투자한 거. 지가 겁났으면서 팔고 도망갔겠죠. 그러나 결국은 아, 되는데 무슨 소리야? 하고 결국은 성공해서 전세계 1위 부자까지 올라섰죠 자,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에, 될 만한 기업이다 그러면 중간에 굴곡은 항상 있습니다. 굴곡은. 이런 굴곡은 뭐 정말로 여기에서 95% 내렸고 여기에서도 지금 상당히 엄청나게 하락을 한번 또 했는데 이런 부분들 다 이겨내고 결국은 기업이 성장하니까 엄청나게 큰 이득을 취하게 됐죠. 자그리고 지금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도 지금 2018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말이 쓰느냐 테슬라의 저 CEO는 일론 머스크는 희대 사기꾼다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죠. 왜 그런 소리를 계속 들었느냐 2018년도 여기죠. 그런 소리가 2018년도 말부터 어, 그런 이야기들이 있으면서 공매도가 전 세계 1위였죠. 돈을 벌지는 못하는데 전기차로 뭐 해보겠다고 계속 압축거리고 있다. 그런 돈은 계속해서 영업적자가 연간 1조가 나왔죠. 17년도도 연간 1조 가까이, 18년도도 영업적자 연간 1조 가까이 나왔다고 하죠. 영업적자 1년에 1조를 까먹는다라니까 겁이 나죠, 당연히. 그러나 이제 미래는 전기차다. 자 그런 부분을 계속 믿고 간 거죠. 그래서 테슬라의 CEO는 돈을 무지막지해 버렸죠. 그리고 이 테슬라에다가 그 구글 직원 그리고 아마존 직원 그 직원이 거의 뭐 초창기부터 투자했다 그러죠. 거의 한칠 년, 8년 정도 투자를 월급 나올 때마다 계속 투자를 했다 그러죠. 그래서 거의 지금 7년째 해가지고는 큰 재미를 못 봤다. 그런 상황이죠. 주가만 보더라도. 오르지 않으니까 좀 올랐다 하면은 내리고. 370달러까지 갔다가 170달러까지 반토막 도났다가 계속 그랬죠. 그렇지만 결국은 크게 올라섰죠. 크게 올라서면서 지금 회사원, 일개 회사원 나부랭이가 135억을 어떻게 봅니까? 어디가서? 이래가지고 135억을 못 봅니다. 어, 자기, 이제, 능력 발휘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회사원으로, 지 어, 진급 좀 해서, 135못 못 벌죠. 만약에, 뭐, 정말로 이렇게 해서, 사장까지, 뭐, 부사장까지 간다. 그런 모르겠지만. 결국은 투자 잘 해가지고, 뭐, 나 어린 나이에, 에, 서른 몇 살에, 에, 투자 한 8년 잘 해서, 135까지 고 어, 퇴사하고 나가버렸죠. 에, 결국은 이런 굴곡들이 다, 있습니다 투자를 하다보면은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든 간에 이런 위기 상황과 굴곡은 한 번씩 겪게 됐다 장기 투자자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안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경험을 다 하죠. 다 합니다. 하다 보면은, 가다 보면, 뭐, IMF, 서브 프라임, 뭐, 어쩌죠. 이런 부분들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지금처럼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분식이 3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3년째면은, 하나, 둘, 2018년도부터죠. 자 그러나 별거 없던 내렸다 올렸다 하죠. 아, 근데 지금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와 있는데 아, 지금 이런 찌라시를 날려서 이렇게 이제 에, 밑으로 끌어내려다 이걸로 지금 셀티리린의 기업 가치가 어떻게 잘못된다? 성장이 멈춘다. 그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런 위기가 왔을 때는 기회 가 함께 따라오는 거다. 이 부분을 잘 아, 인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이제 계속 인내하고 믿고 가는 사람들은 되게 되어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바이오 회사에 투자를 어, 해놓은 상태죠. 자, 그리고 지금 스마트머니들이 들어오, 들어오고 있죠. 셀트리언 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1,500억 투자하고 있죠. 셀트리언과 헬스케이. 그러니까 지금 아마존이 저렇게 크게 성장했을 때의 모습하고 뭐 유사다. 이렇게도 볼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한 번씩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결국은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